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있을 거예요. 아, 유튜브 딱 세 달 하고 세 달 안에 100명 안 되면 때려치겠다. 100명이 됐네. 100명. 아씨 더워. 여름이 여름. 4시 13분. 이게 언제 오는 거야? 4시 13분인데 이거. 만나기로 한 지 지금 1시간이 지났는데. 에? 이렇게 누가라 하네? 아, 와, 김마통 업그레이드. 3륜환이라고 했죠, 3륜환. 예. 예, 저는 이제 세 개의 눈이 생겼습니다. 아. 예. 아, 자. 신림동. 아, 오늘 온 곳은 우리 마을 신원시차. 사면서 찾아다니는 사람. 제가 또 관악구 키즈 아닙니까? 여기 선생님 나와바리. 나와바리입니다. 네. 제가 관악구에, 제가 서울대 입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취업, 퇴사, 백수, 네. 까지 제가 거기 여기서 했어요. 정말 여기는 제가 그 백수 시절에 네. 꼬기꼬기 천 원, 이천 원 모아가지고 5천 원에 막 네. 소주 막 들이짜 까던 네. 네. 그 추억이 서려 있는 그곳입니다. 드디어 내가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들었던 곳에 왔네요. 예. 렛츠 고! 여기가 사실 뭐 이게 규모가 엄청 큰 이제 시장은 아니에요. 에이. 사실 그냥 로컬에 있는 동네에 있는 조그만 그래도 있을 거 다 있는 실속 있는 그래도 5,000원이요. 야, 이게 5,000원이야? 한 장에 1,000원. 이거 한 장 1,000원이에요, 선생님? 네. 두 장 주십시오. 두 장 2,000원. 가면서 먹으려고? 네, 가면서 먹을게요. 예. 아, 뜨거. 저는 좀 많이 뜨거운 걸로 주세요. 어우, 어떻게 먹으려고? 아우, 많이 뜨거운 걸로. 아우, 이거 너무 뜨거워. 에헤이, 아직 저를 모르시는구나. 아유, 아, 천 원인데 그냥 줘요. 아유, 왜 그래요? 이게 500원짜리인데 이게. 손 대면 더 심해져요. 아유,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유. 사이즈가. 야, 근데 이게 와. 이런 게 사이즈. 아유, 고장이네. 이 바삭한 겉면이랑 아삭아삭하게 씹히네. 아. 바삭하면서 아삭해. 아. 그러니까 티셔츠도 김치전 색깔로 입으셨네. 김치전의 사이가 김치전을 먹고 있네. 제가 아까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왜? 닭다리 8개 만원. 그래도 11,000원이야. 그럼 소스까지 추가해서 주세요. 네. 네. 그럼 이게 닭이 4마리네. 그렇죠. 그렇죠. 아하! 참말로! 이 시장이 힘 또 나왔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는 그렇게 갖고 입에 넣어주시면 안 돼. 이건 닭의 맛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의 사랑의 맛. 어머니 찾아다 보이네. 애써 외면하고 계세요. 말이 안 되는 가격이에요 지금 이거. 아,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많이 파세요. 샤라라라 샤라라라라. 아, 이거 여기를 잘라요. 아, 씨, 뭘 좀 아시. 아, 진짜. 야, 항상 이렇게 해서 부모님 야, 주셨어요. 너는... 어우, 살코기가 많은가 본데? 뭐, 처갓집이라든가 브랜드 이제 치킨집 있잖아. 거기 닭다리 세트가 있어요. BBQ는 4개 정도 나오고, 처갓집 한 8개 정도 나오거든요. 만 원에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 우리 처갓집에선 공짜로 주던데? 우리 처갓집 가면 공짜로 주던데, 닭다리? 때레레 때레. 아, 이 와중에 누구는 연인과 건인이고 그래도 여자친구보다도 닭다리가 행복한 현어증이다. 맛있다. 이제 그만 돌아다녀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선생님 그 걸맹이 시절 그 걸맹이 시절에 먹었던 그 음식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여기 앞입니다. 네, 그 걸맹이 시절 사랑구실 못할 때 이곳입니다. 아, 여기에요? 네, 제가 걸맹이 시절에 여기도 맛집이라고. 안녕하세요. 옛날에 그 기억이 나요. 옛날에 먹었던 기억이 나요.
사장님 저희 머릿고기 소짜 하나랑요 순댓국 하나 주세요. 아 머릿고기 요게 머릿고구나. 맛있겠다. 아 위별로 잘 나오네. 어 잘 나와. 펄 괜찮지.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약간 요건 좀 기름지고 요 좀 오독오독하고. 열 병? 네, 이거는 이제 10병 그냥. 그러면 요 10병, 네. 요 15병. 그렇죠. 건대가 싫어거든. 아, 건대가 싫어네. 머릿고기 엄청 많이 넣어주죠. 아, 잘하시네. 잘. 너무 늦게 했으면 안 되니까. 아, 좀 먹을 줄 아네. 하나만 싹 올려. 네. 한 마리만. 아, 요 요게 원래 머릿고기 요렇게 먹어야 돼요. 이빨이 없어도 잇몸으로 씹을 수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동동동. 아야. 감회가 새롭네. 얘기만 듣던 것인데. 하여튼 머릿고기가 5,000원 뭐 했던 것 같아요. 5,000원. 아, 그 당시에 네. 소주도 3,000원에 팠대. 그러니까 소주 3,000원에 팠던 시절에 나 회사 간두고 처음에 뭐 물건 팔겠다고 뭐 사업해보겠다고 하고 하나 말아먹고서 돈 1,000원 아낄 때 응? 용환이 몰라가고 여기서 막 고기 만원씩 모으는 거 여기 2만원 있잖아요. 2만원으로도 5,000원 머릿고기 하나 시켜갖고 나머지는 소주로 다 하셨네요. 15,000원은 어떻게든 실용적으로 꽈라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여기를 샅샅이 뒤졌어요. 제일 싼 거니까. 이 주변에? 네. 그래서 여기를 왔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아니 고마운 곳이네. 고마운 곳이지 그치. 선생님 나 진짜 선생님의 주머니가 아예 비어있을 때 이 가게가 선생님 받아준 거잖아요. 그치 여기서 내가 힐링 많이 했지. 두 점 역시 아, 봤네? 아, 아 밑장빼기 좀... 하다가 여기 어떻게 좀 보셨대? 나만 사랑한다 했잖아. 마늘 하나 싸올리고 그리고 싹 덮어줘. 아 샌드위치 느낌으로 또 먹을 줄 아네. 그때 어떻게 그때 후회를 했다. 내가 왜 나왔지? 그런 생각을 간 적 있어요? 한 번도 없다? 네, 한 번도 없어요. 내 선택에 대해서 후회는 안 했어요. 지나간 거 후회하면 뭐예요? 앞으로 나 이제 헤쳐나갈 게 더 중요한 거지. 그게 말이 쉽지 그게. 회사 다닐 때까지만 해도 어깨가 막 이렇게 올라 있었거든. 왜냐면 꼴에 막 회사 간판 이런 게 있다고. 회사 간판이 건 나인 줄 알았어. 선생님은 근데 그런 게 있었어요. 내가 보기에도. 왜냐면 주위에서 하도 막 이렇게 해주니까 어와둥둥 막. 그럴 수 있어요. 나도 거기 취하게 되잖아. 그럼 사람들이 널 배려 놓은 거야. 맞아. 사람들이 와 했던 건 그 회사에 대해서 와 했던 거지 나에 대해서 와 했던 건 아니다. 계속 뭐 사업도 말아먹고 뭐 하려고 했던 것도 잘 안 되고 엎어지고 이러니까 안 되겠다 취직을 해야겠다 다시. 단 내가 지금 여기서 취업을 하면은 쭉 회사 다닐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내 마지막 방학일 것 같아.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인 것 같은 거야. 내 인생에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가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 있었거든요. 아, 유튜브는 마지막 해보고 유튜브 딱 세 달 하고 세 달 안에 100명 안 되면 때려치겠다. 100명이 됐네. 100명. 네. 그리고 나는 이제 기숙사에 있었지. 그렇지. 너도 기숙사에서. 기숙사에서 이제 비료 먹고 다닐 때구나. 그렇죠. 2주에 치킨 한 마리 사 먹고 있을 때. 에어컨을 틀 수가 없어서 네. 페트병 얼려갖고 깨우고 잘 때. 네. 내가 그때 페트병 5개를 회사에서 어떻게 얻어가지고. 물을 꽉 채우면 안 돼. 4분의 3 정도만 채워. 부피가 늘어나니까. 부피가 늘어나니까. 제가 2년을 버텼어요. 그러면서 제가 2년을 버텼습니다. 삼시세끼 맨밥에 3분 카레로. 3분 카레로 삼시세끼를 버티던 나. 그 아래 인도 사람보다 더 커리를 제가 많이 먹었어. 인도 사람도 새끼 커리 안 먹을걸? 물린다고? 아, 나 카레 좋아하는데. 각자 알아서 열심히 살고 있었네 그러면. 그치 그래. 나는 기숙사에서. 얼음 꿀을 안고 자고 선생님은 한 달 내내 카레 먹고 살던 근데 웃긴 건 용환이랑 나랑 그때 그 와중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것 같아. 기쁨도 없는 애들인데 하지만 나 이렇게 안 끝나. 우리는 하지만
밝은 내일이 있어. 이런 얘기를 항상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네.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있다라는. 그러니까, 재밌어. 그러니까 재밌어. 그지? 재밌어. 스펙타클해. 네. 한번 더. 야, 비가 좀 그쳤다. 야,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이제 순대타운으로. 아, 순대. 저기는 다 순대만 있는 거예요? 건물 하나 전체가 순대타운입니다. 아니, 거짓말하지 마. 그런 데가 어딨어요, 우리나라에. 원조 민속 순대타운. 어, 그러네. 몇 층짜리야? 5층짜리인 것 같은데? 4층짜리인가? 맞아, 여기 건물 하나 전체가 순대예요. 입구에서부터 순대 냄새. 아, 장난이지. 손 썩. 많이 썩었는데. 표정은 비슷하네. 어, 더워. 그래. 정말 대박이에요. 전라도. 대박. 전라도에 왔으니까 전라 맛있겠다. 근데 테이블 자체도 이색적이에요. 기능 슈퍼는 조금 패친데. 이게 나이 소울푸드. 우리 이제 패친데 두 개. 네네. 카스처럼. 어? 어머니가 지금 카스처럼 알아주신 거예요? 바로 아시지. 기름. 기름 왜 두 가지를 쓰신 거예요? 참기름. 아, 참기름. 생기름하고 참기름. 아, 아이고. 어, 아, 저거 먹어봐. 아, 먹어요? 응. 아, 이 그대로. 아, 그렇구나. 한번 그거 먹어봐. 맛있어. 좀 맛있어. 너무 맛있대. 소주 두 병. 갔다가 간만 대봐. 오, 양봐요. 어머나. 이게 뭐예요? 쫄면, 쫄면. 하얀 거를 여기 찍어 먹는 거야. 아~ 이게 양념장이에요. 길게 가루. 야. 아낌없이 구워요. 맛있어지는 춤은. 여기 왔었어, 우리 집에. 네, 좀 왔었어요. 회사 다닐 때도 왔었고, 학생 때도 왔었고. 우리 근데 우리 어머님들이 진짜 그대로. 아, 옛날에도 그때 그대로요? 그대로. 이거 아, 10kg 드시네. 네. 마가 하나 딱 꺼내고 연기 나는 거. 와, 쫄면. 쫄면. 양념 팍 찍어가지고. 오케이. 이야, 빛깔이 곱다. 와. 예전 맛 그대로예요. 순대 곱창 볶음을 먹기 위해서 전국에 많은 곳을 돌아다녔지만, 신림동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이 맛은 신림동에 밖에 없어, 진짜. 떡떡떡. 한 잔 떡? 순대 넣었고요. 순대 넣고. 곰복 찍어가지고. 양념 더 달라면 더 주시니까 등분찌면 돼요. 그리고 곱창 하나 드셨고. 간을 먹을게요. 예, 네, 간 넣으면 강추예요. 마지막에 간의 고소함이. 아, 한 바퀴 돌아. 간 때문이, 간 때문이, 간 때문이야. 선생님은 항상 이 실린더 백순대 먹고 싶다고 항상 그러잖아. 어, 나는 주기적으로 이걸 먹어줘야 돼. 항상 이게 생각이 나. 초중고 때 소풍을 어디 놀이공원 가는 게 아니고 여기로 왔어요. 신림동 순대타운으로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이거 먹고 간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이 순대타운의 위상이 신림동 하면 순대타운. 이걸. 랜드마크였네. 신림동이 랜드마크였네. 가게 상호가 보면 전라도, 우리 충청도 있잖아요. 경상도도 위에 가면 있어요. 제주도도 있고, 함경북도, 평양, LA도 있겠네. 예, LA. 텍사스도 있고. 맨날 노래를 부르시더니 이거 먹고 싶다고. 고등학교 때 알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알바 구하기 쉽지 않거든. 여기서 알바 많이 했어요.
학생들 알바를 여기서 많이 써요. 그때 당시에 저는 또 알바하니까 고등학교 때 남대문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제 손을 빡 잡더니 전에 우리 커피숍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맞지? 전에 농구해볼 생각 없나? 이런 거죠. 원석을 발견했다는 듯이. 네. 근데 놀라운 반전은 여기서 그때 당시에 여기서 일했던 애들인데 소위 이제 노는 애들이 많이 해요. 일을. 여기서? 네, 좀 이렇게 뭐 나간다는 애들이 나간다는 애들이 많이 했고. 돈 필요하거든요. 네, 저 같은 우리 미꾸라지들은 아이 눈도 못 맞추죠 그때 당시에. 아, 잘 먹을게. 고마워 하면서 받았던. 네. 저 같은 쭈꾸미들은 네. 네, 그렇게 받았던 기억이 나요. 제가 그 대학교 때 어렸을 때 편의점 알바, 야간 알바 했던 데가 바로 여기입니다. 아, 네.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12시간. 그때 알바비가 얼마였죠? 200만 원 넘게 받았어요. 야간 알바니까. 그리고 저게 시급이 셌어요. 왜냐면 저기는 아까 오면서 봤죠? 사람 진짜 많잖아요. 맞아 맞아. 새벽까지, 아침까지 사람이 많아요. 건너편에 이제 나이트가 있어서 새벽에 나이트에서 놀던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라면 드시고. 아, 힘들겠네. 여성 손님이 연락처 좀 하면서 연락처도 제가 연락처도 드려보고. 아. 예, 옛날에. 지영이가 보고있는 게 시작했어요. 뭐 옛날에 잘 나갔다. 지금이야 내가 아재. 지금이야 진상 아재지만. 감사합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옛날에 먹었던 그 자리 가면 사실상 식당이 있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내가 중학교 때 먹었던 분식집 지금까지 있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근데 여기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있더라고. 이렇게 한 자리에서 막 20년씩 더 이렇게 기다려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내 추억 그대로. 맞아. 초중고등학교도 살다가 후암동이라고 있어요. 후암동 있죠. 네, 후암동 저기 해방촌 쪽에. 아. 거기 가도 지금 가면은 못 알아봐요. 우리 때는 선생님 이태원이고 해방촌이고 함부로 갈 수 없는 데여서 되게 위험한 데였어요. 거기 용산 전자상가에서 세 번 뜯겼거든요. 누가 먼저 얘네를 잡아서 뜯냐. 빨리 잡아서 뜯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오자마자 거의 90% 거기서 잡혀요. 아, 얘가 또 얘네 돈을 쓰면 안 되거든. 아, 들어오기 전에 잡네? 네. 저는 옛날에 그 롯데월드에서 한번 뜯긴 기억이 납니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끼리 롯데월드 갔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헤드락을 뒤에서 쓱 헤드락을 복화술을 해요. 멀리서 오면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걸어 야 친해지야 돈을 다 쓰더라고요. 근데 그 와중에 낭만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집에 가는 차비는 줬어요. 야, 너 집이 어디야? 지하철비는 주더라고요. 저희는 서울랜드에서 느꼈거든요. 친구 세 놈이가. 아니 왜 이렇게 잠깐만.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소인데 왜 이렇게 많이 뜯는 거예요? 거기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하나를 먹더라도 우리 꼬기꼬기 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같이 모아서 먹고 이랬는데 근데 그때가 더 맛있었어.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막 요거 하나 사 먹고 막 그러니까 그때는 더 맛있었던 것 같아. 이쫄면이 나중에면 이게 좀 바삭바삭하게 이게 바삭바삭하게 누릅니다. 이게 보면 볶음밥처럼. 네. 요게 사실 애끼스입니다. 바삭바삭하긴. 이게 백순대 하이라이트예요. 편하네. 눌러버린 쫄면. 하나 더 먹을게요. 이거 맛있네 이거. 편하네 이거. 아 너무 먹을 것 같아요. 아 너무하네. 편하네. 아 옛날엔 다 먹었는데. 이장과 금수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아요? 차승원 씨하고 유해진 씨 나오고. 차승원 씨가 운동하면서 내가 왕년에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왕년에 나 그 기분이네. 와 나 야 왕년에 이거 고등학교 때 한 판 내가 오늘 다 먹었는데. 양념장도 조금 싸줄게. 네 감사합니다. 우리야 먹고 가서 맛있게 먹어. 아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나 선배 너희들이랑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내 기분이 좋네 이런 얘기 들으니까. 왜래? 아 장원해. 짱아록스 한번 갈까요? 짱아록스? 네. 시간 한번 털리시려고. 아 제가 좀 털어드려요? 골라봐 골라봐. 야 이 놈이 귀여운데? 자 우리 진현이 일거 하나 털을게요. 내리 꺼다. 오오오 아. 아빠야 조자 힘든데. 배부가 간다. 간다 태아. 배부가 간다. 3초 2초 1초. 오오 과연. 야 미쳤어? 아, 아. 백집댓댓 하면서 안 되네. 잡았잖아. 하면 돼. 맞아. 그냥 아빠랑 아버지랑 내부가 열심히 일해서 사줄게. 그냥 봤지? 역시 네. 세상은 도박은 안 좋은 거야. 공짜는 없다? 야, 세상은 공짜는 없어.